AI 영상 만들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텍스트 투 비디오, 그 다음에 이미지 투 비디오,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비디오.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, 이미지 투 비디오라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바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왜 좋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장면을 일단 이미지는 빨리빨리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용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미지로 원하는 장면을 먼저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영상으로 변환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미지 제작도 일단 저희 미디저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디저니 그냥 쓰면 됩니다. 근데 미디저니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무료 툴들도 뭐 레오나르도, 이디오그램, 그다음에 요 플럭스나 이미젠스리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. 그래서 11랩스라고 해서 이따 보이스 사운드 만드는 요 서비스 이따 써볼 거고요. 여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매번 하나씩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음성 관련해서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니까 여기는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클링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좀 이 동양인들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. 그래서 뭐 화장품 사진이나 화장품 모델 사진 쓰실 때는 동양인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클링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KLING 치시면 이렇게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. AI 비디오를 들어주시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에 프롬프트를 치시고 여기다가 뭐 dog 이렇게 쳐볼게요. 이렇게 그냥 제너레이터 그냥 누르면 되는데 뭐 도구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. 되게 사실처럼 나오죠?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. 런웨이도 똑같이 이미지 생성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 런웨이는 좀 비쌉니다. 그래서 사실 처음 결제할 때는 루마나 클린 결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연습하실 때는 런웨이는 한 번 생성할 때마다 거의 뭐 훅훅 날아가서 몇 번 생성 못하고 이렇게 크레딧 또 다시 결제해도 이런 일이 많아서 인터넷에 런웨이 치시면 런웨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뜹니다. 지금으로서는 런웨이가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. 런웨이 사이트 이렇게 트라이 런웨이 들어오시면 요런 사이트까지 일단 들어오십니다. 여기까지 들어올게요. 일단 요 예를 보면 되게 굉장히 사실 많은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요. 요렇게 오늘 해볼 건 딱 하나만 해볼 건데 사실 저는 이미지 투 비디오 말고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일단 제가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기도 하다 보니까 이미지 투 비디오밖에 거의 잘 안 쓰는데 요 여자 사진 있습니다. 제너레이트 비디오 얘를 눌러주면 이런 작업 화면이 뜹니다. 거의 다 비슷하죠. 뭐 내가 강아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친 겁니다. 젠3 알파 터보가 최근에 가장 나온 모델이고 요거는 결제하셔야만 쓸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. 막 거의 한 1, 2, 3 화면은 쫙 그래프 차면서 바로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젠2 모델 써볼 겁니다.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은 요 그래프 차는 게 나옵니다.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 각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나왔어요.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냥 이제 강아지 좀 잘 나왔죠. 강아지 보는 게 아니라 뭐 강아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찍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카메라도 이렇게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